주차에서 가솔린 엔진을 연구하고 있는 하경표 연구원입니다. 스무비디 기술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스무비디 기술을 담고 있는 스마트 스트림 기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스트림은 현대자동차 그룹 차세대 파워트레인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효율적인 제어와 I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뜻과 함께 최고의 기술을 끊임없이 적용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트림은 다음 세 가지 컨셉하에 개발됐습니다. 연비에 최적화된 신규 재원으로 최적화 설계를 추진했고 현대차 그룹 고유의 신비 신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적용된 신기술의 제어를 복잡화했고 엔진 변속기관의 최적 제어를 통해 상품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열표율 40%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18년 1월 스마트 스트림 G1.6 가솔린 엔진과 스마트 스트림 IVT를 기아차 K3에 탑재하여 최초로 스마트 스트림을 출시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스마트 스트림 D1.6 디젤 엔진과 중형 8속 AT G2.0 12벨 가솔린 엔진을 출시했으며 현재까지 가솔린 엔진 기준으로 준중형에서 준대형차선까지 라인업을 출시했고 올해 하반기에 준대형급과 대형급의 2.5, 3.5 터보 엔진을 비롯하여 경소형급 엔진까지 전 라인업에 걸쳐 스마트 스트림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소형급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릴 CVBD 시스템이 탑재된 엔진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연기관의 진동화와 친환경차 대응을 위해 소나타 2.0 GDI 하이브리드를 비롯하여 각 차급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엔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CVBD 기술이 탑재된 1.6 터보 GDI 엔진은 향후 중형 세단과 SUV 차종의 추력으로 탑재될 엔진입니다. 1.6 터보 GDI 엔진에는 연소 효율을 높인 고충돌 연소 시스템, 엔진의 마찰을 34% 저감한 무빙 시스템과 고에너지 점막 보일러를 사용한 EGR 시스템, 냉각수 온도 제어를 통해 엔진의 연비를 개선한 통합 결과리 시스템 등이 주요 기술로 적용됐습니다. 이제 세계 최초로 양산 개발을 완료한 연속 가변 밸브 드레이션 시스템에 대해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무비디는 가변 밸브 기술의 한 종류입니다. 운전을 하시다 보면 앞차의 뒷면에 CVBL이라는 엠블렘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외에도 CVBT라는 엠블렘도 있고 오늘 말씀드릴 CVBD까지 모두 V가 두 개 들어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V는 배력을, 밸브를 의미합니다. 가변 밸브 기술은 상표면까지 포함하며 수십 여 종이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변 밸브 기술을 적용했다고 차량에 엠블럼을 붙이고 자동차 메이커들이 수십 여 종의 가변 밸브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은 두 번째 V, 밸브에 있습니다. 엔진의 흡기 배기 밸브는 피스톤 크랭크와 더불어 엔진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여기서 밸브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엔진이 작동하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엔진 작동은 피스톤의 움직임에 따라 네 개의 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흡입, 압축, 팽창, 배기 행정 순으로 작동됩니다. 흡입 행정에서는 흡기 밸브를 열고 배기 행정에서는 배기 밸브를 열고 그 외의 행정에서는 모두 밸브를 닫아둡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피스톤의 위치를 시간 변화에 따라 그려보면 이와 같이 물결처럼 표현됩니다. 밸브가 열렸다 닫히는 모양도 이와 같은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엔진에서 밸브는 열리는 형태도 중요하지만 언제 열고 닫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밸브를 여는 시점을 밸브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이는 엔진의 힘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인자입니다. 엔진 운전 중에는 이와 같이 가용 배기량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가용 배기량의 일부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피스톤이 중간쯤 올라왔을 때 밸브를 닫고 이때부터 공기를 압축하면 사용할 엔진 배기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대부분의 경우에는 배기량의 일부만을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또한 배기량을 조절하기 위해 흡기 밸브를 늦게 닫으며 피스톤이 흡입 압축할 때 발생되는 손실을 줄여 연비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밸브 타이밍은 이와 같이 엔진을 제어하는 기본 인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새로운 가변 밸브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적 밸브 타이밍 측면에서 엔진의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차량용 엔진의 역사는 1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첫 100년 동안에는 밸브 타이밍은 제어 가능한 인자가 아니었습니다. 1992년 마침내 포르쉐에서 베리오캠 기술을 개발하면서 100년 만에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그 후 30년 동안 정말 많은 가변 밸브 기술들이 개발됐습니다. 자동차 메이커들마다 특화된 가변 밸브 기술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CVT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CVT 기술은 부품사가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CVT 공급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나 그 어떤 CVT 기술도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한계를 극복한 기술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CVT 기술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VT의 등장으로 큰 점퍼가 한번 있었고 CVT로 인해 엔진의 행사는 마침내 두 번째 전환기를 맞게 됐습니다. 최초 아이디어가 나온 때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0년 6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새로운 가변 밸브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개념, 새로운 메커니즘을 보완했습니다.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을 수 있는 밸브 기구라는 개념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그 무렵에 완성되었습니다. 여는 때와 닫는 때를 마음대로 정하는 개념, 당연히 그래야 하고 이미 그러고 있을 것 같은 이 개념을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전기장치로 밸브를 제어하면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1990년대 말에 이와 같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실패였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제어의 신뢰성과 연비 개선 측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밸브는 엔진 작동 중 단 한 번이라도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엔진을 파손시킵니다. 밸브는 엔진 수명 동안 약 1억 번 정도 작동하는데 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6시그마의 30배 수준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 기계적으로 물려 돌아가는 현재의 시스템은 제어 신뢰성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잘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밸브를 구동하는데 전기가 너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밸브 구동에 필요한 전력이 엔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결국 엔진 연비를 많이 깎아먹게 됩니다. 전기장치 제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거의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는 기술은 오랫동안 엔진 개발자들이 꿈꾸어 왔던 기술입니다. 이를 기계적인 방식으로 구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껏 아무도 이런 엔진을 양산하지 못했습니다. 이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CVT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개발 당시에 적었던 이제 연구 노트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 제안과 검토, 시행성을 통해 개념을 구체화했고
결국 링크 구조를 최대한 단순화하여 밸브 드레이션을 기계적으로 가변하는 메커니즘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밸브를 제어하는 세 가지 요소인 타이밍, 리프트, 듀레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요소를 연속적으로 가변하는 CVT, CVDL, CVT 기술을 이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VT는 밸브의 열리는 시점이 앞으로 당겨지기도 하고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밸브가 열리는 형태를 유지한 채 빨리 열리면 빨리 닫히고 늦게 열리면 늦게 닫힙니다. CVL은 밸브의 열리는 양, 즉 밸브 리프트가 변경됩니다. 이 기술은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해서 독일의 BMW, 일본의 도요타 등에서 양산하고 있고 CVL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만 양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CVD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밸브 리프트는 동일한데 밸브 열림 기간, 즉 밸브 듀레이션이 가변됩니다. 셋을 비교해보면 롱 열리고 중간 열리고 숏 열리고 순서를 바꿔서 숏 닫히고 중간 닫히고 롱 닫히고 이렇게 리프트는 동일한데 듀레이션이 가변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다시 CVL로 돌아가서 CVL의 밸브 열림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리프트가 줄어들 때 듀레이션도 같이 줄어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프트의 변화가 일차적이고 리프트의 변화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를 리프트 가변 기술 CVL이라고 부릅니다. CVL과 CVT 밸브 프로파일을 비교해보면 동일한 밸브 드레이션에 대해서 CVL의 리프트가 채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CVL로 적절한 드레이션을 맞추면 리프트가 너무나다 공기를 제대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CVL은 터보 차저가 없는 엔진에 적합하고 CVD는 터보 차저가 있는 엔진에 좀 더 적합한 기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CVD 엔진은 각 운전 조건별로 최적 밸브 드레이션을 구현하여 연비와 성능을 향상하고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밸브 드레이션을 변경할 수 있으면 엔진 사이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엔진 사이클은 엔진의 가장 기본적인 연력 감축 속성으로 연소 과정과 압축 팽창 과정의 특성에 따라 사이클이 정리됩니다. 아킨슨 사이클 엔진은 일본의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차량용 엔진에 주로 사용하는 기술로 캠을 통통하게 제작하여 구현합니다. 밀러 사이클은 독일의 아우디 등 터보 엔진에 주로 사용하는 기술로 캠을 좁게 제작하여 구현합니다. 아킨슨 사이클과 밀러 사이클은 캠 모양으로 선택 가능한 기술로 연비형과 성능형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술입니다. CVD 기술은 밸브 듀레이션을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짧게 만들 수도 있으므로 아킨슨, 오토, 밀러 사이클을 모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가변 사이클 엔진을 현대차 기아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다음은 CVD 시스템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캠 캐리어 어셈블리는 엔진의 상부에 위치하여 흡기 배기 밸브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캠 캐리어 어셈블리를 분해하면 이와 같이 되고 오른쪽이 CVD 전용 부품이고 왼쪽은 일반 엔진에도 사용되는 부품들입니다. CVD 부품은 크게 캠샤프트 어셈블리, 가변 제어 부, 구동 모터로 구성됩니다. 모터가 가변 제어 부를 구동하는데 자세한 제어 방식은 다음 슬라이드 후반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터가 제어를 못해도 이 캠샤프트 어셈블리는 엔진과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브비디오의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라색을 봐주십시오. 셋 다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을 봐주십시오. 파란색은 회전 속도가 다 다릅니다. 이를 구분해 보면 저속, 고속, 정속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파란색은 보라색과 같이 정속으로 회전합니다만 왼쪽에 있는 파란색은 왼쪽 구간을 지날 때는 저속, 오른쪽 구간을 지날 때는 고속으로 회전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은 왼쪽 구간이 고속, 오른쪽 구간이 저속입니다. 파란색 막대기가 왼쪽 부분을 지날 때 밸브가 예닫히게 되는데 오른쪽의 경우는 밸브 드레진이 짧아지고 왼쪽의 경우처럼 느리게 밸브를 누르고 지나가면 밸브 드레진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밸브를 누르고 지나가는 속도를 변경하여 밸브가 열려있는 시점을 제어하는 것이 본드 기술의 핵심 원리입니다. 기존의 모든 가변 밸브 메커니즘은 3차원 공간상에서 정의됩니다. 부품이 3차원 형상이므로 형상이 바뀌지 않거나 가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시브비드는 여기에 시간 차원을 추가하여 4차원으로 정의됩니다. 3차원 형상에 시간 흐름 제어를 추가하여 4차원으로 작동하는 가변 밸브 메커니즘을 최초로 보완했습니다. 여기서 이 셋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 주황색의 회전 중심입니다. 주황색의 회전 중심이 왼쪽으로 이동하느냐, 중앙에 위치하느냐, 오른쪽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파란색 막대의 회전 속도가 달라지고 밸브 드레이션이 변경됩니다. CVBD의 가변 제어부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모터가 연결된 축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거나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에 따라서 펜싱 방향과 펜싱 양이 결정됩니다. 가변 제어부는 화면에서 보여드린 두 양끝 사이 위치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모터를 구동하여 가변 제어부의 위치만 제어해주면 밸브 드레이션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브비드를 적용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엔진의 성능과 연비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브비드는 성능 운전 능력과 연비 운전 능력 모두에서 열림 시점과 받침 시점을 제적할 수 있습니다. 성능 운전 능력에서는 짧은 드레이션이 필요하고 연비 운전 능력에서는 긴 드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드레이션을 변경할 수 없는 CVBT 엔진에서는 성능과 연비가 절충된 밸브 드레이션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밸브 타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CVBT 엔진은 열림과 닫힘 시점 간 절충이 필요합니다. 밸브 열림 시점이 정해지면 닫힘 시점은 종속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CVBT 엔진에서는 열림 시점, 닫힘 시점 둘 다를 최적화할 수는 없습니다. CVBD 기술은 이와는 달리 절충에 의해서 밸브 드레이션이나 밸브 타이밍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최적의 밸브 타이밍을 구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엔진의 성능과 연비를 각각 4%, 5% 향상할 수 있습니다. 엔진 연비 5%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실 수 있지만 엔진의 130년 역사에서 모든 자동차 업체가 밸브 타이밍 제어를 통해서 계산한 수치가 5%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얼마나 큰 개선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VBD가 아닌 기존 엔진에서는 연비와 성능 사이 두 어떤 지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킨슨 사이클 엔진은 성능을 희생하고 연비형으로 개발된 엔진입니다만 CVBD를 적용한 가변 사이클 엔진은 연비가 아킨슨 사이클보다 우수하면서도 성능도 향상된 엔진입니다. 아울러 CVBD 엔진은 배출가스도 저감할 수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4만 충전을 사용하여 유행한 세 가지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를 무해하거나 덜 해로운 기체로 바꿔줍니다. 총매가 활성화 온도에 도달하면 거의 100% 증가됩니다. 그러나 엔진 시동 직후, 아직 총매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엔진 스스로 배출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시브비드를 사용하여 최대 밸브 타이밍을 구현하면 총매를 조기 활성화시킬 수 있고 총매 활성화 이전에 엔진 배출가스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12% 정도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시브비드 기술에 차세대 대기밸브 기술까지 적용된다면 51%가량 배출가스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31년의 엔진 역사에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꿈꿔왔던 가변밸브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이런 현대차 기업사가 엔진 분야에서도 기술을 리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현대차 기업사는 더 이상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퍼스트 무브로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례 중 하나로 CVD 기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